18세기 영국의 산업혁명 이후 지금까지 전 세계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꾸준히 증가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지구온난화가 점차 가속화되어 현재 전 세계 곳곳에서 이상 기온이 발생하고 해수면이 상승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구온난화의 가속을 막기 위해 2015년 파리기후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파리기후협약은 UNFCCC라는 기후변화를 막고자 하는 국제적인 기본협약에서 나온 구체적인 기후변화 대응협약입니다. 파리기후협약은 전문과 29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29개 조항 안에 신기후체제의 기본적인 메커니즘이 들어있는 거죠. 먼저 협약의 핵심 목적은 산업화 이전과 비교해 21세기 말까지 2도 이상 평균 온도가 상승되지 않게 가능한 1.5도까지 제한하도록 노력하는 겁니다. 그럼 이 목적을 누가 달성하냐? 협약에 참여한 모든 국가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이라는 겁니다. 각국의 역량에 맞게 책임을 진다라는 거죠. 선진국만 감축 책임을 지웠던 과거의 교토의정서와는 다르게 파리기후협약은 온실가스 감축에 전 세계가 참여하는 형태인 거죠. 이처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전 세계가 노력하기 시작했지만 미국의 경우는 파리협약 준수로 인해 많은 일자리 감소와 GDP 감소 등에 예상된다는 이유로 내수 경제를 보호를 언급하며 파리기후협약에서 탈퇴하였습니다. 독일의 경우에도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해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확대하였지만 산업용 전기요금이 6년간 42%가 상승하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처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발전 및 확대, 화력발전 감축 등의 정책은 직접적인 감축에는 효과적이지만 신재생에너지의 비싼 발전원가로 인한 산업 경쟁력이 약화되는 경제적인 문제가 생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역시 2020년 10월 2050 대한민국 탄소중립 비전 선언을 통해 탄소중립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2017년 대비 24.4%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9년 기준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 추정치는 연간 전 세계 배출량의 1.9%인 6억 4천만 톤으로 파리기후협약 감축 목표치보다 약 1억 톤을 초과 배출하고 있습니다. 목표 달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온실가스 감축 수단으로는 에너지 효율 향상, 신재생에너지 개발, 연료전환, 원자력 에너지 이용, CCS 기술의 적용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에너지를 적게 소비하고 이산화탄소 배출을 적게 하는 에너지 효율 향상 기술 개발에는 장기간이 소요됩니다. 신재생에너지는 아직까지 발전 효율이 낮기에 현재 전범위에 적용하기엔 어려움이 있으며 원자력 발전은 방사능 노출의 위험이 공존합니다. CCS 기술은 발전소 및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를 포집하여 저장하는 기술입니다. 기존 화석연료 중심의 산업구조를 다른 에너지로 급격히 대체할 수 없는 상황에서 탄소 배출을 낮추기 위한 가교기술로서 CCS의 역할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IEA는 CCS 기술이 2050년까지 전 세계 온실가스 감축량의 9%를 담당할 것으로 전망하며 단일 기술로는 가장 큰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기술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CCS 기술은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화력발전소, 제철소, 시멘트 공장 등에서 발생된 대량의 이산화탄소를 고농도로 포집한 후 압축수송하여 안전하게 저장 처리하는 기술입니다. CCS 기술은 연소 후, 연소 전, 순산소 연소 포집 기술로 구분됩니다. 이 중 연소 후 포집 기술은 화석연료의 연소 과정이 끝난 후 배기가스에 존재하는 질소와 이산화탄소를 분리하는 방법이며 연소 전 포집 기술은 연소 전 단계에서 미리 화석연료로 제조된 합성 가스에서 수소와 이산화탄소를 분리하는 것입니다. 순산소 연소 포집 기술은 연소기에 공기 대신 산소를 주입하여 고농도의 이산화탄소만 배출되어 별도의 분리 공정 없이 포집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이 중 연소 후 포집 기술은 액상 흡수제를 이용한 습식 포집 기술, 고체 흡수제를 이용한 건식 포집 기술, 필름 형태의 얇은 막을 이용한 분리막 포집 기술 등이 있습니다. 그럼 연소 후 포집 기술 중 흡수제를 이용한 포집 항목을 중심으로 세부 공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정은 크게 흡수탑과 재생탑으로 구성됩니다. 화력발전소에서 연소 후 배출되는 배기가스에는 물, 질소, 그리고 10~15%의 이산화탄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선 배기가스는 흡수탑 하단으로 들어가게 되고 흡수탑 상단에서 주입되는 흡수제와 접촉하게 됩니다. 이때 흡수제가 배기가스 중에 이산화탄소를 선택적으로 포집하고 분리된 물과 질소 등은 굴뚝을 통해 대기 중으로 배출됩니다. 이산화탄소를 포집한 흡수제는 재생탑으로 이송되고 열처리 등에 의해 재생되어 다시 흡수탑으로 보내져 재사용하게 됩니다. 흡수 재생 과정을 통해 이산화탄소는 90% 이상의 고농도로 포집되어 압축 과정을 거쳐 저장소로 이송됩니다. 파이프라인이나 선박을 통해 이송된 이산화탄소는 800m 이상 깊이의 폐유전이나 가스전 또는 대염수층 등에 저장되거나 원유 및 메탄의 증산을 위해 이용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지중해 저장된 이산화탄소는 덮개함에 의해 노출되지 않고 안정하고 반영구적으로 저장됩니다. 다음은 CCS의 해외 현황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세계 최대의 CCS 사업체인 엑소모빌이 CCS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엑소모빌이 CCS를 위해 매년 3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며 앞으로 20여 개의 새로운 CCS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엑소모빌은 멕시코만의 수백만 톤의 탄소를 포집 격리할 수 있는 저장소를 마련하기 위해 몇 개의 지질 구조를 평가와 더불어 텍사스 남동부에도 CCS 허브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엑소모빌은 네덜란드, 스코틀랜드, 싱가포르, 호주 등에서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동 산유국의 석유 기업들도 CCS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 카타르 국영 석유회사인 커털 프트로이엄 QP의 규모가 가장 큰데요. 에너지 정보 업체 EIA에 의하면 QP는 CCS 규모를 현재 연간 220만 톤에서 2027년까지 연간 700에서 900만 톤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UAE 국영 석유회사인 ADNOC은 CCS 사업을 전통적인 석유회수증진 EOR 기술과 연계시키고 있습니다. 즉,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생산이 감소하는 유전에 주입함으로써 지하에 남아있는 원유를 더 회수한다는 것인데요. ADNOC은 2025년까지 연간 약 300만 톤을 포집하고 2030년까지 추가로 200만 톤을 포집해 활용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사우디 국영 석유회사 ARAMCO는 현재 두 개의 프로젝트에서 연간 130만 톤을 포집해 격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내 CCS의 현황 사례입니다. 국내 CCS 기술의 포집 부분에서는 보령화력발전소에 설비된 10메가와트급 습시가민 이산화탄소 포집 플랜트가 있습니다. 이 포집 플랜트는 국내 최초로 화력발전 시설의 포집 플랜트를 운영하는 사례입니다. 이 플랜트는 연간 약 5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포집할 수 있는 시설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내 CCS 기술의 저장 부분에서는 포항분지에서 진행된 해저 지중 저장 실증 프로젝트와 장기분지에서 진행된 1만 톤가량의 육상 지중 저장 실증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장기분지 프로젝트는 2017년에 관측공을 확보하였고 2018년 초에는 신부 저장 지층을 시추 탐사하며 이산화탄소 저장소를 확보와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포항분지 프로젝트는 해양의 신부 지층을 탐사하고 시추하여 저장소를 확보와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CCS 사업의 현재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른 것은 국내의 저장소 존재 여부와 안전성 문제입니다. 이에 대한 지질 자원연구원에서 국내 대륙봉에 대한 CCS 저장소 탐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르면 2단계 기준 국내 해양 저장소의 저장 용량은 약 200억 톤을 상회하고 2.5단계 기준 약 3억에서 6억 톤 규모로 평가되어져 충분한 국내 탄소 저장소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장소 안전성 문제의 경우 저장된 이산화탄소가 육지 또는 대기로 누출되는 문제와 저장소 설치에 따른 유도된 지진 가능성에 대한 문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저장된 이산화탄소의 누출 문제의 경우 IPCC에 따르면 적정 위치에 잘 선정되고 적정량만 주입하면 이산화탄소는 수백만 년 동안 갇혀 있을 수 있으며 천년 동안 주입된 이산화탄소의 99% 이상을 누출 없이 저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저장소 설치에 따른 유도된 지진 가능성의 경우 원칙적으로 지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017년 포항 지진의 원인으로 지열발전 실증시설이 지목되면서 포항 영일만 일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산화탄소 주입도 문제의 원인이 아닌가라는 여론이 존재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산화탄소 저장소에 주입하는 기술은 지열발전의 주입 행위와는 다르게 집안을 파쇄하지 않고 소규모 주입만 이루어지기에 유도된 지질을 유발하는 행위가 아님을 증명하였습니다. 다음으로 CCS 사업의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철강, 시멘트 등 중공업에 적용될 수 있는 유일한 탄소 중립 실현 방안인 CCS 관련 시장 규모는 2020년에 전 세계 약 14억 8,400만 달러에서 2025년 33억 4,700만 달러로 연평균 성장률 45%로 증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켓산마켓의 조사에 따르면 CCS 기술의 세부 항목별 시장 규모는 포집은 2020년 기준으로 11억 9,390만 달러에서 2025년에는 27억 6,47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운송은 2020년 기준으로 2억 4,540만 달러에서 2025년에는 4억 1,350만 달러, 저장은 2020년 기준으로 4,470만 달러에서 1억 6,61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제조업과 중화공업 같은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이 발달하였습니다. 이러한 산업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CCS 기술의 적용 범위가 방대하여 시장이 발달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렇게 시장이 성장 중이고 구매자와 공급자의 교섭력이 상대적으로 약하며 높은 시장 고정 비용으로 잠재적 진입자들의 위협이 약한 CCS 시장은 산업 매력도가 있는 시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CCS 기술을 우리나라에 적극적 도입을 위해선 해결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CCS 기술은 시간이 지나면서 꾸준하게 발전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술적 움직임에도 법제도의 대응이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구체적으로 2010년 국토해양부가 해양관리법 시행 법안을 개정하여 이산화탄소 스트림을 폐기물로 정의한 것 이외에는 다른 법제도들이 구체적으로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CCS 기술의 적극적인 도입을 위해서는 CCS 관련 법제도적 정비가 필요합니다. 이런 CCS 기술의 법제도에 관한 선도 사례에는 독일이 있습니다. 독일은 포집된 이산화탄소에 대한 자체적인 법을 제정하였습니다. 독일의 기존의 순환경제 및 폐기물법에는 CCS 사업이 확실히 정립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산화탄소 저장법을 새로 제정하면서 CCS 사업에 맞게 입법을 해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처럼 기존의 법률을 개정하거나 독자적인 CCS 법안을 제정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CCS 기술의 안전성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문제입니다. 현재 이산화탄소 포집 시 암모니아와 같은 각종 유해물질 발생과 저장 시 유해물질 누출 등에 대한 안정성이 확실히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아직 대중들은 시설 안전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였고 사회적으로도 수용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일본의 토마코마이 프로젝트 사례를 통해 방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일본은 CCS 프로젝트를 실시하면서 관할시청에 관련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공간을 설치하였습니다. 더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개와 현장 견학, CCS 교육 등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수용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해저의 이산화탄소의 저장을 엄격히 관리하는 법을 제정하여 저장소에 대한 지속적인 검사와 5년마다 제어가 과정을 거치게 하여 자국민들에게 해저 저장이 안전하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CCS 기술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계획 확정 절차부터 대중들의 참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그 후 체계적인 진행상황 감시 시스템, 적법한 환경영향평가와 효율적인 환경위해성평가를 진행되도록 규정하고 평가에 기반한 관리가 이루어지는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CCS 기술의 안정성을 교육, 홍보하면서 안전에 대한 신뢰와 대중의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 시설을 설치하여 실시간 상황을 대중들에게 공개하고 주변 거주 주민들에게 누출 징후가 발생하면 즉각적으로 알릴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산화탄소 수익 구조의 불안정입니다. 아직까지는 이산화탄소 배출의 방지 및 감축으로 생성되는 수익으로는 CCS 시설의 비용을 충당하지 못하고 있고 탄소 가격의 안정화 또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정부는 탄소 배출권 거래 제도와 같은 탄소 가격제를 적극 활용하여 이산화탄소의 수익 구조를 안정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탄소 배출권 거래 제도는 국내에 2015년 도입되었지만 아직까지 국제적 배출권 시장과의 연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글로벌 시장 간 연계 및 탄소 배출권 거래가 가능하도록 하여 탄소를 통해 다른 나라와 배출권 거래하여 수익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다른 국가와 연계하여 시장이 확대된다면 배출권 거래 제도로 인한 CCS 기술을 활용한 산업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되고 이에 따라 탄소 배출권 가격이 안정화되어 배출권 구매 부담이 줄어들고 실제 온실효과가 감축되는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CCS 기술은 아직 우리나라에 적극적인 도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직면하고 있는 탄소 저감과 에너지 부족으로 인한 화력발전소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CCS 기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나라가 목표로 하고 있는 탄소 제로의 시대로 나아가기 위해 CCS 기술은 소중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